11일 체인 파트너스는 자회사 코인덕의 암호화폐 간편 결제 서비스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에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갤럭시 S10 이용자는 코인덕과 제휴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코인덕은 지난해 1월 출시된 세계 첫 이더리움 기반 결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1년 만에 전국에 천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로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글로벌 크립토밸리 스위스 주쿠시보다 많은 가맹점 수입니다. 코인덕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에 선발된 이후 삼성전자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코인덕 암호화폐 결제는 갤럭시 S10에서 삼성 블록체인 월렛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앱 탭에서 코인덕을 실행해 가맹점에 놓인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의 결제 방식은 가맹점의 지갑 주소를 복사해 개인 지갑에 붙여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코인덕과 삼성 블록체인 월렛 연동으로 사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가맹점 주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산은 다음날 은행 계좌로 이뤄집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암호화폐를 전혀 몰라도 결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코인덕은 전국 가맹점이 대상으로 2년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결제 수수료도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 수수료 대비 저렴한 1%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코인덕은 모든 거래 내역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100% 온체인 방식을 택해 보안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체인은 거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이용자에게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연동을 통해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용자는 다른 지갑 이용자보다 쉽게 코인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동계올림픽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인덕 가맹점 중 하나인 평창의 스키 렌탈샵에서 원화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했습니다. 이는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에게 집중 조명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인 덕평 자연휴게소에 코인덕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